후후 바이블 핏불 시간입니다. 어서 보이세요. 자, 오늘 만나볼 바이블 핏불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윗. 와!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 왕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오, 저기 사울 왕이 온다. 어? 저 소년이 다윗인가 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대. 우와, 사울 왕도 못한 일을 다윗이 했네. 다윗! 다윗! 우와, 다윗 만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며 다윗을 외치는데요. 이러다가 사울왕 삐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왠지 불안해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 18장에 펼쳐지는데요.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이유는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겁에 질려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게 됐는데요. 참다 못한 다윗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물맷돌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소식은 이스라엘에 빠르게 퍼졌어요. 이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물리친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물리친 적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크게 외쳤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자 사울 왕은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다윗을 싫어하다 못해 죽이려고 했는데요.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울 왕과 군사들이 나를 저리도 찾아다니니 동굴 안에서 나갈 수가 없구나. 사울 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주여. 여기 동굴에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아니, 다윗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잡히기만 해봐라.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잠시 눈을 붙여야겠구나. 동굴 안에 누가 들어온 건가? 아니, 사울 왕이잖아. 이제 어떡하지? 내가 죽지 않으려면 지금 사울 왕을 죽여야 하는 걸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서 사울 왕이 잠들었네요. 사울 왕을 이길 절호의 찬스! 뭐해요, 다윗? 어서 사울 왕을 죽여요. 다윗이 사울 왕을 이길 기회인 것 같죠? 하지만 다윗은 우리 생각처럼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다윗은 동굴에서 잠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몰래 잘랐는데요. 옷자락을 자른 것이 마음에 걸린 다윗은 동굴을 나가는 사울 왕에게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비로 목숨을 건진 사울 왕은 다윗이야말로 자신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나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겼는데요. 이 시들은 구약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 후후 바이블 피플, 다윗을 정리해볼까요?